은퇴를 설렘으로 권도영입니다. 은퇴 후에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여가 시간도 많아지는데 이 시간에 우리는 버킷리스트를 반드시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버킷리스트 작성해 보셨습니까? 제가 버킷리스트의 어원을 찾아보니 좀 무시무시한 얘기였습니다. 버킷 양동이죠. 리스트 목록인데 양동이 목록이 왜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소원 목록 같은 이야기로 바뀌었을까요? 중세 때 사람을 교수형에 처할 때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사람을 올립니다. 그리고 목에다 밧줄을 감고 양동이를 걷어 차면서 교수형에 처했다고 하죠. Kick the bucket. 그렇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양동이 걷어 차면서 자살하는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모두가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 대한민국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가보면 굳이 4층이라는 4자를 쓰기 싫어서 죽을 4자와 연관이 된다고 해서 F층 혹은 1, 2, 3층까지는 있는데 갑자기 4층이었고 5층으로 넘어가는 건물도 종종 목격하셨을 텐데요. 우리 대한민국이나 그리고 전 세계를 막론하고 죽음은 참 깨름직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버킷리스트를 2007년도에 멋진 영화가 나오면서 이 버킷리스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이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이 멋진 영화입니다. 2007년도에 이 영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노인이 등장하는데요. 백인 남자와 흑인 남자입니다. 백인 남자는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해서 아주 큰 병원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투자금을 가진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대신에 주변에 사람은 비서 한 명 그리고 만나지 못한 딸 정도 있었고요. 흑인 남자는 정말 대학에서 큰 꿈을 꾸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했는데 살아가는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갖게 되면서 이제 직업의 일선으로 뛰어들어서 자기의 꿈을 포기하고 가족들과 함께 단란하게 살아가는 자동차 정비공으로 나옵니다. 흑인과 백인, 가진 자와 그러지 못한 자, 그리고 가족의 모든 스타일이 다른 두 남자를 주인공으로 두고 전혀 만날 수 없는 공간에서 둘을 만나게 하는데 그게 바로 병원이었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 둘이 한 공간에서 만나게 되는데 말이 통할까요? 예, 말이 통하지 않죠. 예.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과정을 서로 지켜보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 속에서 이 흑인 남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적기 시작하는데 유한한 인생에 가진 돈은 많은데 이걸 다 쓰고 가야겠다는 마음에 이 백인 남자가 흑인 남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병원 밖을 뛰쳐나가서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죽는 게 어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뛰쳐나가서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고 죽는 그런 멋진 영화인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서 둘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모든 것들을 다 이뤄냅니다. 한 번쯤 은퇴 설계를 하면서 봐야 될 영화가 이 버킷리스트인데요. 아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버킷리스트는 막연한 생각, 누구 거를 베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작성하세요. 여행 가기, 악기 배우기, 봉사하기, 이루어질 수 없는 버킷리스트입니다. 봉사하기 말고 이렇게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벽지에 있는 노인들에게 1년에 200그릇 배달하기. 멋진 구체적인 버킷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악기 배우기, 음악하기보다 내가 피아노를 배워서 막내딸 결혼식 날 축가를 연주해 주기.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는 실제 신중년이 현장에서 이뤘던 버킷리스트의 예입니다. 우리 이 방송을 함께 보시는 많은 분들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버킷리스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버킷리스트를 한번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영화에선 이렇게 나와요. Never too late. 절대 늦지 않았다. 암에 걸려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도 그들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멋지게 세상 밖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그들의 행복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십니까?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카테고리를 잘 작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성취해 보고 싶은 게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서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지, 그리고 갖고 싶은 게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즐기고 싶은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버킷리스트의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한번 작성해 보셨으면 어떨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선순위를 정하셨으면 어떨까 해요. 자,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 있죠. 지금 당장 이루고 싶은 것들, 당장 내가 할 수 있으면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습관에서부터 시작해서 당장 하고 싶은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두 번째는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 가장 쉬운 버킷리스트들이죠. 올해가 가기 전에 꼭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앞으로 3년 이내 해야 될 것들, 더 나아가서 5년 이내 해야 될 것들, 이렇게 해서 기간을 정해놓고 우선순위와 함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더 자세한 작성 요령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씩 적어놨으면 좋겠고요.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기한은 너무 느슨하지 않게 작성하셨으면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리스트를 작성한 날짜나 내용, 목표, 기한, 이루어진 날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으시고 리스트를 작성하기 전 자신이 지향하는 삶, 특히 가치 있는 삶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버킷리스트를 적으십시오. 그러면 아마 의미 있는 버킷리스트가 만들어질 겁니다. 버킷리스트도 관리해야 됩니다. 자산관리와 마찬가지로 버킷리스트도 관리하셔야 되는데 이미 이룬 것들은 지어나가되 보이도록 지우는 게 중요하고요. 한 가지씩 이루어나갈 때마다 나에게 격려하는 상을 주세요. 매일 리스트를 펼쳐보시면서 리마인드 하시고 작성한 버킷리스트는 최대한 많은 사람과 공유하십시오. 많은 사람과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나의 버킷리스트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새로운 버킷리스트를 추가하고 또 추가하셨으면 어떨까요? 이 버킷리스트가 있는 삶,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침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눈을 떴는데 심쿵 하는 사건이 버킷리스트로 이루어진다면 아마 가슴 뛰고 멋진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는 사건들이 매일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오늘부터 적어서 실행하십시오. 당신의 은퇴가 설렘으로 바뀝니다.